자, 감옥은 다 열었기 때문에 그 감옥은 아 그거 그 스카인가? 그거 24 제작자 시범 봤어요. 자 일단 이거 하나 사고 이거 두 개는 쓰고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지금 쓰고 있고 좀 사둘게. 감옥은 다 깼고요 여기서. 그래서 감옥은 다 깨놨었어요. 자 이거 이제 타야 되죠. 이거 그 원래 레이맨 1의 그 엔딩하고 똑같지. 아 원래 저기 위에 감옥 깼어요? 여기 아래층은 지도가 완전히 똑같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복제인간? 똑같죠? 근데 여기는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 뭐냐 이거 먹고 여기 똑같죠 거의? 라이프가 없어서 아나? 이거 아닌데? 라이프가 없어서 팅을 좀 많이 먹고 가야 돼.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아이구야 왜 저거 컨트롤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도가 좀 확대가 된 거? 그 다음에 여기 틈새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 맥스 퍼센트 하듯이 해야 돼요. 이거 열쇠 때문에. 헐. 열어야 되죠? 그리고 원래 이거 있었죠?
이거 한 다음에 올라가서 거의 이거 완전히 그 맥스 퍼센트 하듯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똑같죠? 반대로. 그리고 여기는 꼼수 못 써요. 정석대로 해야 돼, 여기. 이거 만들고. 여기가 좀 넓어졌죠? 사진이 없죠? 그리고 내려가면 이게 여기는 거의 똑같죠? 근데 안전을 위해서 위로 그리고 여기가도 똑같이 있어요. 피 먹었죠? 그 다음에 오, 위험했어. 그 다음에 여기 똑같죠? 풀렸죠? 그 여기 사진 그 여기서부터 아이템이 좀 많아요. 한번 다시 돌아와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아이템 먹고 아이템 또 있어요. 여기에 뭐가 생겼죠? 돌아갈 수 있게 뭐가 생겼는데. 네, 여기까지 오면 타고 올라가면 아, 나 그거 까먹었다. 방향키 풀렸던 거. 자, 풀피. 그러면 이제 갈게요. 주먹 안 없어지는 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주먹이 안 없어지고. 자, 여기서 복제인간 나오죠? 저 감옥은 깼기 때문에 그냥 내려갈게요. 100%도 안 하는 것 같다고?
맥스 퍼센트 없을 것 같다고요? 맥스 퍼센트 거의 못해요. 이거 그 패스 페타슬론인가? 거기 그 뭐냐 그 여기 잘해야 돼요. 그냥 해봤어. 이러면 감옥 생겼죠? 이렇게 이러면 내려가서 여기 감옥까지는 다 깨놨었어요. 마법사는 모르겠어요. 이거 소요시간 걸리는 거 봐서? 아 이거 그거다. 아 이거 되게 제 늦게 해. 아 뭐야 얘가 제일 짜증나. 제가 제일 짜증났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 혹시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HP. 자, 그 다음에 오! 저렇게 때릴 수도 있네? 오케이 알았어. 이게 안 되네. 또 처음부터 또 해야 돼요. 제일 짜증나는 애. 아이고 죽었다. 저기가 어려워.
늦었죠? 얘 이제 알겠어. 끝. 자, 이제 거기죠. 뭐야? 망했다. 저 돌 갈 때까지 맞으면 안 돼. 오케이. 얘는 주먹 스피드 없는 게 더 그건데 더 빠른데? 아, 이제 문제다. 오케이, 이제 해법 알았어. 이제 해법 알았어. 이거를 같이 넘으면 돼. 아, 그 다음에 아, 이거 마지막인데 저게 중간 세이브 마지막인데 안 와.
두 대 맞았다. 조심하자. 오케이, 이러면 돼. 됐어. 아, 직접 뛰어야 되죠? 중간 세이브. 일단 하나 깼고, 여기가 또 많이 어렵죠? 아, 이거 때려야 되지? 됐어. 헐. 뭐야? 떨어지면 그쵸? 좀 너무 빨랐죠? 너 빨라 이거 타이밍이. 아, 나. 아이고, 한 대 맞아버렸다. 안 되네.
아, 이거 그거다. 씨, 겁나 어려워, 이거. 그 여섯 대가 힘들어. 됐어. 너무 많이 맞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게 레이맨이라고 움직이는 폼이 달라요. 너무 여기죠? 아, 또 이거. 여기서 계속 죽었는데 나. 이거를 못 뚫겠어. 또 여기서 봤죠. 이게 주먹 스피드가 안 되니까 이걸 못 따라가. 녹화해서 분석해보라고요? 그러면 그거 해야 되잖아. 한번 끊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진 타이밍 알겠어. 아, 나이씨. 아니, 지금 프릭샷으로 바꿨는데요. 그 단독 총출로 바꿨는데 그러면 중간에 끊고 다시 봐야 되잖아. 중간에 끊고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심심해서 뭘 못하잖아.
여긴 여기 있으면 돼요. 세 번 하고 뛰고. 왜 여기서 이렇게 맞아? 뛰는 게 안 돼 거의. 눈에 바로 안 보여서? 아, 또 한 대, 여기서 한 대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PR 구간 정해져 있는 거는 대충 알죠. 근데 그게 감을 못 잡는 거지, 지금. 또 여기서 HP가 엄청나게 달아졌어. 아나. 아이씨. 진짜 욕 나온다 진짜 이거. 여기까지는 패턴은 이제 완벽해. 뛰고 아 나이씨. 탄막? 아 나이씨. 진짜 또 이제 욕 나오는 구간. 앞으로 가야 돼. 어. 뒤로. 오케이. 여기서 죽었죠? 아까? 근데 아직도 세 대가 남았다. 저 공 튀기는 패턴이 왜 또 바뀌어? 아 나이씨.
편당이요? 하지 마요. 아, 또 한번 헷갈렸어, 이거. 아, 무공략으로 엔딩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죽어나겠는데? 어, 이제 그거다. 저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컨티뉴하게 생겼네. 아직까지 컨티뉴 한 번도 안 했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내가 될 줄 알았던 이 펀치가 그게 없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없어. 지금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돌겠네. 또 다시 해야 되잖아. 다시 보기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 번에 막 엄청 잘하고 그런 걸 영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보기 지루할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비씨? 그것까지 생각을, 그것까지 해봤을 리가 있나요? 일단은 윈도우즈 10에서 안 돌아가는데. 아, 나이씨. 글래? 아, 그 사람? 24시간 동안 레이맨만 한 사람?
저거 한 번 못 올라가면 바로 죽어. 저 밑에 선물하면 안 갈게요. 어차피 이미 열었으니까. 아, 표정이 화났어. 아이고. 근데 그 풀 충전이 유지가 안 되는 게 그 풀 충전이 일단은 복제 인간에서 그 거기가 죽기가 제일 쉽고요. 사진이 없고. 타고. 일단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그 충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하면 돼. 어, 매달리는 건 또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먹까지 만땅으로 다 채워주는 게 있잖아. 채우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채우고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다음이 복제인간이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충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길을 외워놔야 돼. 또 이렇게 맞잖아. 풀파워. 됐어, 일단 피 유지해. 기다리고. 아이씨. 패턴이 바뀌지 여기는. 오히려 뒷 패턴이 더 익숙해. 이렇게 짧게 점프하는 게 낫다.
자, 일단은 HP를 두 개를 더 벌었는데, 일단은 이제 패턴을 아, 안 까먹어야 되는데. 패턴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대신에 이렇게 빨리 때릴 수 있죠. 아, 너무 빨리 뜯었다. 여기서 잔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거 세 번. 그리고 바로 점프. 안돼. 이제 이거죠. 또 이거 어려워. 저기가 제일 어려워. 뭐야? 일단은 주먹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데. 안 돼! 여기서 맞으면 안 되거든요? 아, 나이씨. 미치겠네. 또 거기서 죽을 거란 말이야. 아, 나이씨. 저거 엄청 짜증이에요. 아, 결국 그 HP의 이점을 다 버렸네. HP의 이점을 다 버리고 있어 지금. 아, 늦었다. 씨. 아, 나이씨. 이래서 내가 죽는다니까, 여기를. 아, 나이씨. 이게 발사 각도가 또 달라.
이런다니까 내가. 주먹 스펠이 이제 없어. 저거 달려들다가 또 맞는다니까. 아 나이씨 진짜 저 튀기는거 욕나와 진짜. 여기가 제일 짜증나죠? 또 길어 여기는. 하나 하... 저거 쏘는 중에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주먹 스피드도 가뜩이나 없는데. 튀기는 것도 진짜 운빨이야. 진짜 모든 게 다 운빨이야 이거는. 이 루틴만 빼면요 튀는 방향은 다 운빨이야. 뭔가 못 뛰겠다니까 맘대로. 뭔 상황을 지켜봐요 지금. 거기까지 못 가게 생겼구만. 아 또 이 새끼 진짜. 뭔데요? 물론 얘기를 해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할 가능성이 큰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지금 레이맨이라는 거를 23년을 해본 사람의 자존심이 걸린 거라서. 아, 나, 또, 저것도 운빨이야.
저거 한번 빗나가면 틀어져요. 이미 늦었어요. 채팅창이 다 떴어. 그리고 사실 그럴 거예요. 막 하도 못 깨니까 영상 보는 사람들이 막 보면서 겁나 답답해하겠지만 지들이 하면 더 못하거든. 근데 진짜 이 절반은 못 간다. 왜 꼭 주먹이 저렇게 튀냐고. 이러니까 죽지. 아 나이씨. 이게 볼비가 그 처음에 떨어질 때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것도 위치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서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는 위치가 좀 달라. 그 불빛 떨어지는 시점에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피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리고 저거 튀는 것도 랜덤이야. 그 때리다가 막 우리가 맞아. 한 이쯤에 있으면 그쵸. 저 끝으로 안 오죠? 살짝 달라지는 것 같아. 그 빛 떨어지는 위치가. 아 제일 짜증나는데 저. 아 나이씨. 아이씨. 미치겠네. 이래도 맞아 죽고.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벌써 한 시간이 흘렀어.
한 이쯤 있으면 이쪽으로 피하기가 쉬워요. 아 나이씨. 그니까 여기서 몇 대를 맞아버리니까 아이씨. 꼭 한 대는 맞아 이거를. 죽겠다. 저거 어떻게 피해? 진짜 쌍욕 나오게 생겼어? 또 그 얘기하다가 또 저 공 튀길 때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고요. 지금 막 맞고 있죠 아주. 글쎄요. 이게 저 미리 때려놓은 거 그 주먹을 맞고 튕겨야 되는데 저렇게 주먹이 백샷으로 맞으면 안 튕기잖아. 그래가지고 주먹 스피드가 없으면 그게 불리해요. 백샷을 못해. 그니까 백샷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주먹 스피드가 없으면. 그거 봐, 또 정타를 때려야 되는데 백샷이 되면 맞아요. 최대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붙지 말고. 그니까 이런 거를 지금 주먹 때리다가 못 피해. 때려야 되잖아요. 아 또 씨. 이것도 솔직히 피할 수 있는 거 운빨이야.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스치면 맞아요. 이것도 오래 걸리잖아. 에이 주먹이 안 맞아. 진짜 욕 나온다. 나머지가 양심이 없다고? 아 또 이씨. 그러니까 이게 주먹 스피드가 안 되면 저렇게 치고 빠지는 게 안 돼. 또 맞아야 돼 그러면.
그냥 죽을게요.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피하기 쉽다고요? 아니 위로 피해도 맞고 아래로 피해도 맞던데? 아, 나, 이. 아이씨. 또 이거 극세사 먼지 컨트롤 하다가. 지금 주먹 스피드가 안 되니까 저렇게 그 주먹으로 반대로 튕겨내야 되는데. 백샷이 돼버리면 다시 우리한테 오잖아요.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진짜 이 비 내리는 거 지... 아 또... 또 이거 씨. 또 맞는다니까 이게? 벌써 한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여기서만 한 시간 넘었어요. 여기서만 한 시간이 넘었어. 안돼 이씨 이런다니까? 아, 저 앞에 가서 숙여야 되는구나. 하여간 겁나 진짜 씨. 이게 진짜 그 극세사가 안 되면
아니, 나 사실 영상으로 봤어요. 봤는데 이런다니까? 본 사람이 이 정도라니까. 네, 거기까지 봤었어요. 아, 빨리 내려와야 돼, 여기를. 근데 봐도 이게. 봐도 손이 안 돼요. 봐도 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날 먹인 거를 아는데 그게 손이 안 따라간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주먹 스피드가 안 되잖아요. 날 먹이 안될 텐데 거의. 상관없다고? 아이씨, 반대로 튕겨야 되는데 왜 자꾸 위쪽으로 오냐고. 아이, 진짜. 아, 진짜, 여기서. 아이, 아이, 진짜. 잠깐만요. 화장실.
어쨌든 그 불꽃 그 거기서 그 불꽃 발사하는 사이에 거기서 때려야 된다는 거 아는데 주먹이 안 맞아. 씨. 그러니까 결론은 그 날먹하려면 한 대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날먹까지 가려면 그 날먹까지 가려면 그 날먹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그 HP가 한두 개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그 오늘 메뉴 중계권 없지 않나요? 오늘 중계권 없을 텐데? 네, 오늘 중계권 없어요. 오늘 중계권 없고요.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일단 요 패턴부터 좀 잠깐 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알고 아, 뭔지 봤어요. 뭔지 봤는데. 뭔지 봤는데 좀 어이없다. 무슨 그 예전에 그 레이맨 1에서 그 미스터 스콥스? 응. 그 미스터 스콥스 그 하나 그 뭐냐 그 마지막 그 두 대 넘어가는 거 그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참 하여간 봤는데 어이가 봤는데 어이가 없어. 어쨌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사람 거는 안 봤었어요. 그 제일 거는 어쨌든 여기 또 처음부터 또 해야 되나? 아이 일단은 여기 캔디샷도 다크까지는 근데 또 해야 돼. 아 진짜 그쵸. 그
더군다나 이제 사실 그거예요. 제가 국내에서 그 정주행 시작은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루에 몰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몰아서 한 게 아니고 제 스케줄 따라서 나눠서 한 거다 보니까 어쩌다 이제서야 여기까지 온 건데 일단 한 번에 몰아서 못 하니까 어쨌든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킹은 최대한 충전을 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따가 그 아이템샵에 갈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 진짜 진입장벽하고는 최고야. 글쎄요. 근데 그 왼쪽 구석지도 그 뭐냐 그 공이 튈 때 그 공이 튈 때 그 자리로 와요. 내가 그 방법 써봤는데 튈 땐 오더라고. 일단 사진 찍고
불필을 채우자. 아. 죽었다. 씨. 왜 저기를 어이없게 못 뛰어가지고 씨. 다시 피 11칸 다시 먹고 오는 게 나. 아, 나이씨. 저거 먹으려고 했는데. 아. 이게 또 뜻대로 안 되네.
아이고야. 아, 피 16칸? 여기를 HP를 최대한 소진을 안 시키고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지. 됐어. 아, 나이씨. 그게 안 되네. 다시.
저기서 죽으면 다시 해야 돼. 아, 나이씨. 따라오는 거요? 그거 복제인간 잡히면 즉사예요. 잡히면 즉사. 보너스 있어요.
응? 뭐야? 와, 저기가 사진인데. 미치겠네. 쿨피를 만들어 갖고 가자. 자, 풀피로 가보자. 제발.
자, 풀피로 다시. 이게 제일 짜증나는데? 과연 아, 또 이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거봐, 여기 또 맞는다니까. 아, 나이씨. 계속 맞아. 너 피를 풀로 갖고 와도 뭐 쓸모가 없어. 이런다니까? 피를 풀로 갖고 와도 쓸모가 없는, 아주. 아나씨. 근데 죽겠다, 아무래도. 아나씨.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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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아나 씨. 아, 진짜. 그래, HP 많이 남겨라, 일단. 아. 진짜 어이없다. 이 방법이 먹히다니. 씨. 아. 자, 그럼 이제 레이민 세계가 그 까마지면서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피한다는 게그 왼쪽에서 피한다는 게그주 일단은 피해서 점프는 할 수 있어요. 피해서 점프는 할 수 있었는데 주먹이 안 닿아요. 특히 주먹 스피드가 없으면. 그렇고 자, 저기가 계속 나오죠? 일단은 여기서 녹화를 끊을게요. 2시간 걸렸어.